안녕하세요. 사냥초 나라입니다. 이제 봄이 되었는데도 이 버섯들이 지금도 이렇게 올라옵니다. 자연산 느타리 버섯인데 이 늦가을 겨울에 주로 나는데 지금 봄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쪽 나무 주위에 여기도 보십시오.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났습니다. 겨울을 보냈는데도 이제 눈이 녹고 그러니까 색깔이 아주 짙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나 있고 이 나무에 삥 둘러서 났습니다. 이쪽에도 있고 요것도 있고 자연산 느타리 버섯입니다. 주로 늦가을 겨울에 발생을 하는데 겨울을 보내고 지금 이제 봄인데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따 보겠습니다. 겨울 내내 꽁꽁 얼었던 것이 이제 녹습니다. 근데 뒷면을 보니까 지금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이 자연산 느타리 버섯은 늦 가을 겨울 이른 봄에도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이른 봄에 느타리 버섯 보니까 또 이렇게 반갑고 새롭다는 느낌이 듭니다. 상태가 어떤가 한번 봐보겠습니다. 겨울 내내 얼었지만은 여 갓 밑면을 보면은 상태는 좋습니다. 이제 얼었던 것이 노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식용을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. 이렇게 봄에도 이렇게 봄에까지 느타리 버섯이 올라옵니다. 또 저 뒤에 거 따보겠습니다. 이 겨울에 꽁꽁 얼었다가 이제 봄이 되니까 녹으니까 이 색깔이 아주 짙은 색을 갈색을 띱니다. 여보십시오. 식용하기 아주 좋습니다. 이 된장국 같은데 넣어서 이렇게 먹어도 한 끼 맛있는 식사는 되겠습니다. 이것도 따겠습니다. 또 봄에 이렇게 느타리 버섯 보니까 좀 새롭고 반갑기도 하네요. 여보십시오. 이렇게 채취했습니다. 이 느타리 버섯도 이렇게 봄에 보니까 참 기분이 새롭습니다. 늦가을 겨울에 주로 많이 이렇게 느타리 버섯 올라오는데 이렇게 봄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. 느타리 버섯이었습니다. 그럼 사냥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참 봄에 보니까 이 느타리 버섯 봄에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.